노래는 3분 40초인데 뮤직비디오는 10분 가까이 되는 노래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때 그 시절 발라드의 뮤직비디오는요, 단순한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한편의 영화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저는 태희입니다. 발라드 하면 뮤직비디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발라드의 민족은 발라드와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뮤직비디오에서 열연하기로 또 유명한 분, 아름답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가수 에일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에일리입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발라드의 민족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일리 씨는 그 뮤직비디오를 노래 발표할 때마다 찍으셨죠? 네, 맞아요. 몇 편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한 뭐 10곡, 11곡? 뮤직비디오 찍기 전에 그 제작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사실. 네. 그럴 때 어때요? 자기의 의견을 좀 많이 뮤직비디오에 녹여내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네, 저는 데뷔 때부터 더 저의 모든 뮤직비디오의 미팅에 계속 참가했었고요. 데뷔 때부터? 네네. 오. 그리고 저의 약간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거에 뮤직비디오에 항상 좀 녹여넣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컨셉 어떨까요? 이런 의견을 좀 많이 내는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의견을 많이 내면 그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 만족도가 좀 높죠. 네, 맞습니다. 그래, 이래야 되는데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 진짜요? 데뷔를 아, 그래서 뭐래 위해서 데뷔의 그 사랑한 향기를 남기고 뮤직비디오 보면 갑자기 날 납치해. 그리고 서해안으로 끌고 가요. 겨울이었거든요. 영하 4도 아, 겨울이었어요? 네, 영하 4도였는데 무슨 하얀색 삼베옷을 주더라고요. 그것을 입고 뛰래. 맨발로 갯벌을 뛰었어. 그러더니 마지막에 어떤 비닐 안에 들어가래요. 거기서 태어나는 거래. 근데 저희 작가님은 저한테 이제 혀꺼세라고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비아냥을 받는 뮤직비디오가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어쨌든 그 추억이 굉장히 많고 뮤직비디오 안에서 또 가수들은 그때의 추억이 또 묻어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뮤직비디오 보면 아, 저때 내가 저랬지. 맞아요. 체크도 되고. 네. Make up your mind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뮤직비디오라는 말 대신 뮤직 브이로그라고 네. 표현을 또 하던데 네. 예, 거기에 멋진 배우와 아, 은석 씨와 둘이 연애를 꽁냥꽁냥 아, 하는 모습을 많이 담았던데 청량감이 아주 보통이 아니던데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 사실 이제 뮤직 블로그라는 개념을 제가 저희가 이제 뭐라고요? 했던 뮤직 블로그 블로그? 아, 브이로그. 네. 전 블럭이라고 들어가지고. 블로그. 이야. 블로그. 그게 또 다르네. 완전 다르네, 발음이. 브이로그. 네, 뮤직 블로그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꿔 부르게 된 계기가 거대한 뭐 그런 뭐 카메라나 뭐 조명 이런 거 없이 찍어서 뮤직 비디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피셜한 것 같아서 네, 좀 브이로그 네, 형식으로 네, 좀 찍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핸드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진짜 그냥 뮤직비디오를 찍은 것처럼 박은석 씨와 또 에일리 두 사람의 케미가 굉장한 퀄리티로 나왔어요. 저희 그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시작을 해보죠. 제가 데뷔를 하고 한참 활동을 했던 시기만 해도 네, 뮤직비디오가 잘 나와야 이 곡에 히트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뮤직비디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에일리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발라드 중에서 이 노래 하면 뮤직비디오가 먼저 떠오른다 하는 곡이 있나요? 저는 조성모 선배님의 아시나요? 역시 그 대표적이죠. 전쟁터에서 네. 신민아 선배님이랑 되게 많이 나오셨었던 걸로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엔딩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시나요? 엔딩에 모두가 죽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 기억난다. 신민아 선배님을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그래. 막 오열을 하시면서 본인도 같이 이제 맞아. 전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기억난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번 앨범 발라드 앨범이었거든요. 한공개 앨범이 그 뮤직비디오를 떠올리면서 실제로 그 뮤직비디오를 찍으신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해서 어머나. 작년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도 되게 길게 찍었어요. 아, 진짜? 네.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발라드 민족이 랭킹 맛집이에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로 기억되는 그 시절 그 발라드 랭킹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분은 정말 뭐 엘리 씨도 영향을 받은 만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조성모 씨 가시죠. 블록버스터급 사실 제작에 신호탄을 올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998년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를 했고요. 1집에 이 투 헤븐을 내면서 이때 뮤직비디오 주연이 자그마치 이병헌, 김하늘. 저 아직도 기억나요. 엔딩씬. 차 안에서. 불타는 차 안에서 막. 맞아. 이러고 있는데 이병헌 선배님 눈물 떠르르 이렇게 그렇지. 막 아직도 기억나요. 대부분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복수하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는 늘 거기서 끝나.
맞아요. 엔딩이 진짜 너무 충격적. 맞아요. 항상. 그 말씀하신 것처럼 3집 아시나요, 아시나요? 같은 경우는 네. 열연을. 네, 그죠? 맞아요. 맞아요. 연기도 진짜 잘하세요. 너무 잘하셨어. 네, 그래서 맞아요. 곧 드라마 데뷔를 하실 것 같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아쉬웠죠. 너무 놀랐어요. 왜 안 하셨는지. 어쨌든 이 3집 아시나요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15억 원. 와. 아니 이때 당시 15억 원이면 지금으로는 얼마 정도가 되나? 한 40억 원 되는 건가요? 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셨는데 잘못 적힌 건 줄 알았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근데 또 어떤 면으로는 이 15억 원이 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발라드의 부흥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블록버스터의 뮤직비디오 규모를 얘기하면서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상 최대 제작비가 들어간 가수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의외의 분이 나타나요. 왜 누구시죠? 저희 이제 또 같은 식구가 되었는데 우리 플로에 아닌가? 안 하고 있어요? 팔토시 안 하고 있어? 아, 같은 팔토시? 스튜디오만 쓰고 있구나. 팔토시? 알겠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KCM 선배님이신가요? 정답입니다. 예. 진짜요? 네. KCM 선배님이 우리 선배님이 아니구나. KCM 후배가 형인데 KCM 씨가 2집 스마일 어게인 이 제작비가 지금 최대예요. 얼마 들였을 것 같아요? 역대 최대. 현재까지. 현재까지. 아니 물론 지금 BTS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치. 아니, 그건 그래. 그때 그 발라드 시절에서. 뮤직비디오로는 최대예요. 오케이. 지금 최대예요. 20억? 20억. 25억. 땡. 이게 예, KCM 소속사와 영화사 태원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투자를 해서 가요계 사상 당시 최대였던 30억 원. 30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때 엑스트라만 20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추격신, 폭파신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이 폭파신 아끼려고 거의 폐차급 차를 몰다가 터뜨리고 이랬는데 대단했습니다. 시각적 효과가 어마어마했고요. 뮤직비디오와 함께 또 KCMC가 전성기를 맞게 되죠. 스마일 어게인 이 노래로. 이때 이제 팔토시 끼고 나옵니다. 팔토시 끼고 민소매인데 자꾸 베스트를 입고 나옵니다. 청바지는 무조건 부츠컷이었고요. 허리티 벨트는 한 2kg 이상 되는 쇠붙이를 앞에 꼭 버클로 달고 나오죠. 여기서 하나 더한 발라드 그룹이 있습니다. SG 워너비. 맞아요. 이거 비슷하게 했는데 하나 더 투자한 게 뭐냐면 한 앨범 뮤직비디오를 1화부터 3화까지 시리즈로 제작했어요. 드라마잖아요. 타임리스, 살다가, 내 사람 이 다 히트곡이죠. 이 세 곡 모두를 한 음반에서 뮤직비디오로 1화부터 3화까지 시리즈로 제작하는 플렉스를 보입니다. 진짜 플렉스네요. 진짜 플렉스예요. 1집 타임리스, 죽은 만큼 사랑했어요. 뮤직비디오는 각각 9분 이상 10분까지 되는 총 제작비 20억 원. SG워너비가 돈 많이 썼었네. 잘 안 되면 안 되는 팀이었네요. 다행입니다. 와. 제 친구가 있거든요. 20억. 이석훈 씨가 있거든요. 아, 석훈 오빠. 네. 석훈이가 있는 팀인데 잘 안 되면 안 되는 그룹이었네요. 지금 또 너무 요즘 핫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기분이 요즘 너무 기분 좋고 네. 전화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석훈아 좋겠다. 다시 사랑받고 해서. 근데 이 친구들은 진호 씨도 그렇고 겸손해. 맞아요. 이거 그냥 흘러가는 맞아요. 거야. 그래서 감사하게 네. 생각해.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훈훈하게 하길래 제가 욕을 한 바가지 해줬어요. 물 들어올 때 노셔라. 근데 진짜 본인 오빠들은 진짜 너무 아무렇지 겸손하시고 네. 정말 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SG 기분은 너무 좋으시고 감사하신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면 대부분은 SG워너비 급하게 모여서 앨범 빨리 하나 만들고 할 텐데 생각이 없어.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된다. 우린 그냥 흘러갈 거다. 그냥 본인의 음악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저도 그런 마인드 너무 멋있어. 좋습니다, 멋있어. 멋있는데 좀 안타깝다 얘야. 요즘에 다시 봐도 촌스럽지 않고 발라드 선율과 너무 잘 맞아서 기억에 오래 남는 그 시절 뮤직비디오 진짜 다 찾아볼 거예요. 저는 돌아가서. 저도요. 꼭 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 거 같은 베개는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재밌진 않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에일리 씨와 이렇게 뮤직비디오 얘기하니까 어느덧 시간이 훌쩍 갔네요. 네. 한 주 더 나와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진짜요? 네. 뭐 이미 약속하고 온 거예요. 옷도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죠. 이대로 다음 주 거까지 녹화를 그대로 뜰 겁니다, 여러분. 되게 옛날 스타일 진행하시고 예. 깜짝 놀랐네. 이걸 옷도 안 바뀌는데. 이걸 제가 2화 때 안 했어야 되는데 2화 때 안 했어야 되는데
해버렸어. 근데 다 게스트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요? 저희는 끝까지 고소할 겁니다. 네, 저희 추억을 위해서 다음 주에도 꼭 나와주세요. 아, 네. 이렇게 입고 나와주세요. 아, 네, 네. 아, 네. 스케줄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입고 나오겠습니다. 아, 네. 약속입니다. 아, 다 받아주니까 좋네. 여러분, 오늘도 발라드 하세요.